아니, 완타덱을 뭐 어떻게 짜야 되는 거야? 일단 체력이 높아야겠죠? 처음 만든 덱이니까. 타격이란 타격들을 쓸어 담고, 완타를 많이 넣어야 돼. 2층에서 네크로노미콘을 받아야 되는. 흘려보내기. 저장 강박증도 좋죠. 웬 카톡이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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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돌이 몸풀기 부메랑 칼날 이세라뇨.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울렸잖아요. 타격 많이 넣을 거면은 몸풀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리 끄는 거 깜빡하다뇨. 설마 맨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겠습니까? 켜놨는데 이제서야 울린 거야. 부메랑 타격. 고대 포션, 격돌, 폰멜 타격. 1년 빌드. 깨시 하나 먹을 걸 그랬나? 얘를 때리면은 제가 아마 저거 방패 씌울 거거든요. 얘는 천천히 잡읍시다. 너무 아프다. 출근하기 싫으시다고요? 정상입니다. 그래서 퇴사했습니다. 제 의지로. 아니, 완타는 고사하고 타격 달린 것도 안 나오네. 원타트 안 나옴. 뭘 썼어도 10댐을 맞는 상황이었네.
아, 하나 잡을 걸. 이런 불타는 완타덱. 완타단. 완타 아니 다른 타격 달린 카드 나왔으면 집었을 텐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정답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안 나온다. 그것이 첨탑이다. 네, 병법서까지 딱 당멸 시리잖아. 아니 뭐 무적만 나와. 완타 나왔다. 첫 완타. 하하. 우와. 우와. 전등 민포 몸풀기도 났어. 부메랑 타격으로 바꿔주세요. 불편하네요. 그래서 완타는 언제 나오죠? 아씨! 으아! 상점 좀 그만 열어. 한 8574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완전 몸박시 되잖아 이거. 와. 완타 없는 완타덱. 맞아. 네, 몸풀기 두 장이 일을 다 하는데. 짱풀기. 아, 강타 때릴 거야. 킬각이었는데. 킬추야. 사신. 몸풀기 사신. 아니, 개똥도 약에 쓸려 먹다고 코스트 유물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것만 나오냐. 뱀꼬리. 세 장까지 이거 완전 몸박시 되었구만.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아이언클레드. 부사공님 반갑습니다. 잘 땐 역시 중과 로셀널이지. 딴딴딴딴. 공포 포션이다. 이불 펴라. 아니 약 물고 타격 안 나오네.
와, 많다. 네크로노미콘. 와. 야, 잠깐만. 아니. 내 꼬리를 노리고 왔구나. 수비했어야 되는데, 잠깐만. 사신각. 이게 사신이 안 나오네. 이게 게임이냐? 이거 그냥 무적 올리고 사신각 볼까? 야, 좀 줘봐, 제발. 아니! 체력 꼴랑 2밖에 못 채운다고? 이게 게임이냐? 폰멜 타격 특 타격임. 칼치색이다. 머검이요? 이중 타격 넣어야지. 이중 타격 특. 조금 센 타격임. 다음 턴에 너를 죽이겠다. 완타 발사. 민포 발화. 발화? 금속화? 얻어맞는 덱인데. 아니면은 발화 사신으로 그냥 따갑돼. 오예. 무적 줄까? 유갑 줄까? 무적 주는 게 달려나? 유갑. 유발. 왜안 죽어요?
완타다. 근데 완타가 하나도 강화가 안돼 있어. 완타 좀 강화하게 해주세요. 체력 6은 끝나면 차니까 한대 맞고. 다음 턴에 완타 나오니까 경로? 천둥? 천둥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크로노미콘입니다. 아, 왜 취약이 안 걸리냐? 취약 걸리면 금방인데. 됐다. 힐하고 다 맞음. 박치기? 근데 그냥 타격 더 돌리는 게 낫겠죠. 완타 강화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드론은 언제 나올까? 무적 특성이 또 저거 왜또 소환은 안 하고 자꾸 저러냐? 다음 턴에 완타 두번 때리면은 잡았다. 아, 쓰레기만 나오네. 화형 넣을까? 저거 뭐야? 뱀 이딴 거 나오면은 화형이지. 에, 이거 굉장히 지금 코스튬을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에, 물. 엘리트 갈까? 엘리트 가도 될것 같은데. 엘리트, 불. 에, 요렇게 가든가 뭐 저희 가서 생각하자. 일단 요 길로 숫돌림 그립시다. 엘리트에선 다행스럽게도 뱀녀가 안 나옵니다. 뭘 지우지? 지울 게 없네. 천둥 지우고 천둥불 쓸까? 아이, 저 굳이 지울 필요가 없는데. 펜촉이다. 이거 펜촉 필수. 이제 또 넣을 거 없네. 지울 것도 없고. 포션은 저거
소주입니다. 과연 어디냐? 여기 있다. 아이들 재생 포션. 아니, 이걸 팬쪽 서순을 다시 할까? 아, 펜촉 저거. 내가 내돈 주고 샀는데도 서순을 하네. 사신이다. 흑옥부적, 소용돌이, 소돌이 나와버리네. 아씨. 저 쓰레기 이벤트 저거. 왜 있는지 모르겠네. 흑옥부적과 부적.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의 싸움. 빼는 게 맞겠지? 부적이 네크로 막아줍니다. 야, 이거 십, 아니. 부츠 들어가는데 왜 힐은 1밖에 안 되냐? 아니, 부적, 흑옥부적, 푸른 향수, 무슨 조합이야 대체? 총체적 난국이잖아. 이건 펜촉인데. 다음 턴에도 맞아야 될것 같은데. 어우, 다행이다. 선취해. 호우. 아, 깨시 어떻게 잡지? 캐시 너무 세요. 이도류? 이도류로 즉석에서 공격력 올릴까? 이도류 사신도 되니까. 물론 이도류 사신이 잡혀주진 않겠지만 이도류 안타, 이도류 사신. 구상? 구상은 보스전에서 필요 없죠.
와, 7골드 모자라서 개구리를 못 사? 그리고 끝까지 타격 카드 안 나오네요. 약화 거는 거꼭 필요할 것 같다. 화상 없애주는구나. 타격 하나 지울까? 아이씨. 힐라할란님 반갑습니다. 애매하네. 엄청 애매하네. 마지막에 완타 하나 더 나왔네. 이도류 강화할까? 아휴, 자는 게 낫겠죠. 영설. 이거 보스 2연전 어떻게 살아남지? 달려져서 했어요. 달리는 거 말고 방법이 있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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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이스. 이제 남은 건 독고밖에 없다. 도꼬맨. 이도류 바로 할까? 나중에 사신으로 빛을 오게. 소돌도 나왔다. 천둥, 사신의 펜촉됨.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우후! 우후후! 꺼. 이겼다. 이게 완타덱이다. 와. 사실 그냥 네크로노미콘 덱입니다. 사실 완타 4장밖에 없음. 뭐요? 완타 덱 맞죠, 너? 29분. 펜촉이랑 네크로노미콘이 다 했다. 아, 독고도 열심히 했어. 그래, 너도 열심히 했어. 펜촉.
네, 그런 놈이고.